다운. 와우! 아이 스토커! 자! 근데 이렇게 오버클럭 이제 0.1클럭 더 올리고 이렇게 할 바에야 7900X로 넘어가서 랭클럭을 무지하게 오버해버리면 프레임이 훨씬 더 올라가서 7700K가 진짜 근데 게임 하나로만 생각을 하면 진짜 가성비 하나가 좋죠. 현존 지금 나와있는 프리징 지금 나와있는 제품 중에서는 제일 좋죠. 게임용으로는 솔직히 이제 예전에야 이제 컴퓨터 본체 막 50만원대 이렇게 했지만 요즘 이제 배틀그라운드 나오고부터 컴퓨터 맞추는 거는 대충 100 정도는 잡고 맞추잖아요. 본체 한 대 맞추는데 그러면 그걸 생각했을 때 막 7700K가 이제 나쁘지 않은 선택지라는 거지. 그래요. 8700은 새로운 아키텍처가 적용되는 거는 아무래도 최적화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. 차 소리. 차 들어왔다. 오케이. 카페 쪽으로 가요. 유의지한데. 카페 들어가나 제가? 카페 앞쪽에 세웠네요. 지금요? 아직 모습 안 보여 제쪽. 아 카페 안에 있다. 네 안 했죠. 한 명이야 두 명이야? 두 명 같은데? 정문으로 한 명 나가요. 정면으로 나갔어요 한 명. 차 안에 돈다. 세웠다. 차 뒤에 있다. 차 뒤에. 자, 나이스. 저 같은 파티 같은데? 네. 다운. 와우! 아이 스토커! 야! What the? 먹고 와야지. 터질 걸요. 와! 더 파크. 근데 얘들 별로 먹을 거 없을 거 같은데. 그냥 그지예요. 상그지예요. 네. UMP에 샷건 한 대 들고 차 타고 그냥 어그로 끌어온 거 같은데. 오 생각보다 좀 있는데? AR 두 자루인데요? 어 얘. 개꿀? 물론 M16 AK인데 아 괜찮네요. 없는 것보단 뭐 나으니까. 아 조카 역시 비커즈. 에이 이게 어디서나 잘 쏘는 거야. 내가 지금 얘 금방 잡는데 몇 발 쏘죠? 네 발? 에이 네 발에 잡는 거 가지고 AR 쓰면 진지하게 잡았지. 이제 다음 세대부터 이제 또 이게 바뀌다 보니까 새로 메인보드도 사야 되는 데다가 물론 코어가 더 늘어나긴 하는데 이번 제가 지금 7700K를 산 지가 그렇게 인생띠? 네 소형기 라이플 필요해요? 네 소형기 예 있으면 좋죠. 약은요? 저 134 저 124 아 드디어 로조관에 저기 있다. 비슷하게 먹었네. 운전 솜씨가? 오케이 뭐. 어 저기 있다 왼쪽.
가까운데? 어딨지? 오, 바로 앞에 있다. 가시죠? 그냥 가요? 옥상에 있어요. 네. 오지게 싸우네. 현세대랑 볼타 사이에 하나 나온다고요? 맥스웰이고 파스칼이고 파스칼하고 볼타 사이에 하나도 나온다고? 애매할텐데 라인업이. 경쟁자가 못 따라오니까 제품을 하나 더 내려는 건가? 파스칼 우려 먹어가지고 파스칼 리프레쉬 이렇게 해가지고. 여기 서서 협업하실? 네. 어디가 그냥 아무 데나 가죠? 파밍 돼 있다. 네, 파밍 돼 있어. 7700K가 좋죠. 좋아요. 제가 그 전에 6700K를 썼었잖아요. 확실히 오버클럭 폭 자체도 엄청 넓고 일단에 네, 수명이 호환이 가능하니까. 줄어드는 대신에 수명은 좀 줄어들어도 제대로 컴퓨터를 즐기려고 네. 뽑는 건데 일단 6세대 아, 여기 네. 이게 지금 안 돼가지고 6세대랑 호환이 되니까 메인보드가 총알 얼마 있어요? 저 120발이에요 총. 그게 좋죠. 일단은 6세대 i5나 뭐 6세대 i7이나 여튼 뭐 쓰고 계신 분들은 7700K로 업그레이드를 했을 때 가져갈 수 있는 이득이 워낙 크다 보니까. 바로 왼쪽 한 명. 뭐야? 레드 존. 죽음. 아니 오버클럭 하면 CPU 안 망가져요. 4배 필요해요? 여기 데키. 뭐 있으면 좋죠. 총알 28만 가져갈게요. 가져갔어. 왜 이렇게 먹을 게 없냐? 일단은 이제 투컵을 하게 되면 문제는 전기세. 네, 그 전기세 별로 빼놓을게요. 별로 안 들어가요. 빼놓을게요. 아니요, 저는 좀 많이 들 수도 있어요. 약간 일반 가정용으로 써도 투컴 쓰면 에어컨까지 빵빵 들어서 해서 누진세 마지막 단계까지 들어가도 10만 원도 안 나옴 한 달에. 아 맞다, 누진기. 그 컴퓨터 투컴 돌리면 이제 빵빵하게 열이 돌아갈 거 아니에요. 네. 정말. 겨울에 그 난방 필요 없나요? 저 겨울에 반팔 입고 지냈어요. 컴퓨터 막혀놓고. 저 누워서? 여기 저 겨울에 방송하는 거 보면 항상 반팔 입고 있어요. 히터 안 틀고 히터가 방에 아예 없는데도 반팔 입어도 더워요. 그러니까 오버클럭 바짝 당겨가지고 하면 개덥거든요. 네. 열 진짜 쭉쭉 나오거든요. 자체 히터야. 여러분 투컴이 이렇게 위험합니다. 근데 제 방송을 겨울 때 보신 분들 알겠지만 겨울에 덥다고 반팔 입고 항상 반팔 입고 있어 항상. 오히려 지금 여름 같은 경우는 그냥 적당한 수준까지 오버클럭 해놔가지고 그렇게까지 열이 많이 안 나오는데 진짜 개더워. 진짜 너무 더워요. 차. 너무 멀다. 한 대. 윤택님 커버 왜 이렇게 잘 맞추려 지나가는 거?
제가 맞춘 거였어요? 뭐 하여튼 네! 눈지님이 다 맞춘 거예요. 아 그래요? 아, 어쩐지 제가 나라가 다 바뀌더라. 딱 바뀌는 타이밍이. 근데 왜 안 죽음? 왜 대가리 안 맞음? 왜 머리 안 꽂히냐고. 오늘부터 부서서 말고 카고팔 연습하시죠. 아, 저 원래 예전엔 카고팔 썼어요. 옛날 초창기 때는 그때는 많이 쓰니까 잘 썼는데 아 계속 쓰다 보니까 마음에 안 그때 이제 그 막 조준 시점 하고 막 패치 계속 해가지고 좀 바뀌었었거든요. 그 예전에는 쏘는 대로 바로 안 맞고 약간 좀 총 맞는 부위도 약간 다르고 그러니까 조준점 그대로 총알이 안 날아오고 그래서 달랐었는데 갑자기 그게 패치되고 나서 카오팔이 원래 쏘던 대로 안 맞아가지고 그때부터 버렸거든요. 어떻게 화염병은 이렇게 불을 붙인 네. 상태에서 무기를 바꾸면 네. 불이 꺼질까요? 잘 봐요. 저는 이제 화면은 뭔가 블러리 블러리 개꿀. 아 근데 화염병을 좀 버프를 시켜야 할 것 같아요. 저는 범위를 넓힌다던가 추적 속도를 좀 더 넓힌다던가 좀 너무 부대기예요 화염병. 오 여기다 여기다 여기야. 아 여기 능선 뒤에 있는데 차온다. 지나가요 지나가요 지나가요. 아잉 능선 아래로 지나갔어. 우리 엄마 내게 말했어 너도 조심하라고. 친구 가다가 나가래 되겠군. 어? 어? 가깝다 소원기 가깝다. 그 찌뿌 세워준 데 같은데? 195 방향 쪽에 있었는데? 찌뿌 쪽에 사람이 있어요 저 거기는. SW도 있고 와 자리 나이스! 개꿀 땅값 개꿀. 차 엄폐물로 쓰는 게 나을 것 같아. 저 있다. 찾았다. 한 명. 어디야? 다운. 나이스. 혼자 있네요. 혼자 있구나. 혼자 남았구나. 아 왜 그 N쪽 방향도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왜 없을까? 기어서 오고 있거나 어딘가에 와서 짝 맞기다가 늦게 오거나 하겠죠? N방향이 제일 불안한데 불안하죠. 어차피 저기 능선 넘으면 지들끼리 싸울 거 아니야. 하지만 N방향은 우리 쪽으로 올 테니까 이놈들. 어? 우리 쏘는데? 120 이쪽에 쐈던 것 같은데? 와우 민정님 가야 돼. 차타고 다이빙 한번 해볼래요? 그럴까요? 사람이 네, 그렇게 많진 않으니까 해야죠. 네 다이빙 한번 살펌 차갖고 로드킬 할 수 있으면 로드킬 하고 연료 채워드림 그러면 연료 있어요.
열려. 부릉부릉. 전 드라이빙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. 어, 저기 차 대저 있다. 255 능선 뒤편에 100% 있겠다. 아, 차 고급인가? 고급이네. 근데 근처에 있다. 오, 차도 있네. 우리 차 근처 자리 개 좋은데, 저기 돌 끼고 있으면. 치코리타 다 죽어라! 오. 빙다해, 빙다해. 아, 너무 많이 남았어, 근데. 그냥 여기 자리 잡으실? 여기요? 금방 돌 있던데. 근데 이거 위험할 수도 있어. 여기에 네. 사람 있을 수도 있어. 집 이스트. 두 명 이스트 두 명. 이스트 집 두 명. 255도 쏴요. 255 자기장 안에. 다운. 한 명 더. 집 나왔다. 165도 있고 집도. 집 나옴. 뒤짐. 일단 한 명 죽였음. 연막 165쪽으로 던질게요. 네. 165도로 건너에 한 카구팔 바로 밑에. 저 아직도 있네. 아, 저 있네. 찾았다. 너무 먼데 수류탄 안 닿을 것 같은데. 끝에 있어요? 예. 네. 어, 왼쪽으로 움직인다. 왼쪽으로 움직여서 누웠어요. 네. 제 혼자 남음. 삼두. 두 명인데? 아, 뭐야. 도망가세요. 일단 치비치 머리 맞으셨네. 아, 뭐. 뭐야 이게. 저 버리고 그냥 차로 뛰어요. 왼쪽. 아, 나를 끝까지 죽이네. 우와, 제가 뚝배기 먹어요. 넘. 저 있다. 한 명 기절. 나이스. 저 혼자다. 제가 이 한 명 남은 뒤 한 명이 왼쪽 마무리 했다. S. 너무 급하게 가지 말까? 네, 1대1이에요. 마무리까지 이겨버렸음 제가. 차 있으니까 저기 다시야 있으니까. 피. 드링크. 아, 차 터질 것 같아서 뒤 차가. 일단 살짝 빼두고. 아, 일단은 수리탄이 와, 하나가 있고 수리탄 두 개가 있고 연막이 두 개가 있어요. 근데 확실하게 정확하게는 자리를 몰라. 여기 밑에 있는 건 아는데 S195의 그 도로. 네. 도로에서 있는 것 같긴 한데 오른쪽 끝으로 차 타고 이쪽으로 오세요. 붙는 것도 네. 괜찮을 것 같아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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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날이 짠데요? 와, 잘 맞다. 빡! 야! 아, 언제 옮겼대? 와, 찐났다! 왜 그게 꺾어지네? 왜 꺾어지지? 스페이스바 하면 확 꺾어져요.